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루즈장 데이빗입니다. 네, 오늘은 영어와 한글 버전이 아닌, 해설이 아닌, 순수 한글 버전으로 스펙트럼 오브 더 시스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와 한글을 하다 보니, 또 처음이다 보니, 30분이 훌쩍 넘어버렸는데, 이번에는 최대한 짧게, 얼마나 짧게 할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길 바라고, 저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먼저, 영상을 보시면서, 한 5분 정도 영상을 보시면서 보고 난 후, 그 캡처한 사진을 상세 설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데이빗스 비디오, 크루즈장 데이빗의 비디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비디오는 여기까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갤러리에 있는 제가 캡처한 사진으로 상세한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배는 이렇게 이 공 모양의 스카이패드 보이시죠? 네, 스카이패드가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무이한 시설이고요. 여기선 아까 동영상에 보셨듯이 점핑 하면서 가상현실, 우리 4차 산업혁명 VR, Virtual Reality라는 가상현실 공간에서 행성과 행성을 뛰어다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최첨단 VR 돔입니다. 네.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참고로 저는 이 배를 저희 가족과 16명의 그 여행 파트너들과 함께 떠납니다.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그래서 너무 기대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가기 전에 미리 보기, 미리 보여주기. 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멀리서 보는 하늘에서 보이는 Spectrum of the Seas. 기가 막히죠. 자, 이 배는 얼마짜리일까요? 여기 이렇게 인공파도 서핑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상상해 보셨나요? 바다에서 배 위에서 서핑을 한다는 것. 네, 바로 또 옆에 오른쪽에는 스카이 다이빙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자, 자세한 설명은 사진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는 1조 6천억짜리 배예요. 전 세계 최고가 초호화 초럭셔리 크루즈입니다. 야심차게 로얄 캐리비안 선사 회사에서 나온 가장 비싼 네, 크루즈고 중국을 겨냥한 5억 중국 인구를 겨냥한 그런 크루즈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시아에서만 돌게 될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출발하는 그 행선으로 싱가포르 출발하는 그 스케줄에서 저희가 이제 타게 되는데, 저희는 또 말레이시아 갔다가 오는 4박 5일짜리 코스입니다. 네, 아무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North Star. 자, 북극성이죠. 예, 이거는 그 케이블카처럼 이렇게 전체 그 크루즈를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는, 크루즈 밖에까지 뻗었다가 들어오는 그런 라이드. 예, 그런 놀이기구고요. 참고로 이 North Star 북극성은 29불 유료입니다. 무료가 아닙니다. 미리 그 배 탑승하셨을 때 프런트 데스크에 가서 어떤 놀이기구를 타고 싶은지 미리 예약을 해야지 탈 수가 있습니다.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 이 배는 5,000명이 넘는 총 7,000명이 타는 배이기 때문에 승객 5,800명인가 아마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타고 싶을까요? 그죠? 또 돈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타고 싶겠죠. 자, 그런 분들
자, 미리 예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노스타 29불. 네. 저도 꼭 타볼 겁니다. 단한 번이라도 아이들과, 예. 매일 탈 수도, 한 번씩 탈 수도 있고요. 아무튼. 자, 여기는 Flowrider. 자, 아까 보셨듯이 인공파도가 나오는 서핑을 할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자, 이거는 무료입니다. 네. 아, 줄 서서 기다렸다가 타시면 됩니다. 저는 2016년도에 세계 최고 크루즈, 그것도 로얄 캐리비안 선사의 Allure of the Seas를 탔었는데, 그때도 이게 있었는데, 아, 너무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이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뭐, 노는 데는 남녀노소 다 좋잖아요. 네, 좋은 게 좋은 거죠. 너무 재밌습니다. 예, 타면 탈수록 또 이게, 늘기 때문에, 전문 그 서퍼가 돼서, 배에서 내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꼭 타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 무료입니다. 자, 여기는 뭘까요? 바로, 스카이다이빙이죠. 네, 맞습니다. 윈드 터널. 자, 세계 유일무이 두 명이 탈수 있는 윈드 터널입니다. 지금, 로얄 캐리비안 선사 배 4개 중에, 3개,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는 다한 명만 들어가,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는 두 명이, 예, 이렇게, 보시다시피,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셨나요? 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지도 않아도 낙하산이 필요 없는, 네, 최고의 놀이기구죠. 너무너무 제일 기대되는 놀이기구입니다. 참고로 이것도 29불입니다. 29불을 기쁜 마음으로 내고, 예, 몇분 동안 탈수 있는, 네, 스카이, 네, 스카이 점핑이죠. 네, 스카이 다이빙. 너무너무 기대되네요. 네. 자, 아까 보셨던 스카이패드. 자, 이거는 20불 정도, 네. 이것도 유료입니다. 20불 내고 탈 수가 있습니다. 미리 다 예약을 해야 됩니다. 아까 뭐였죠? 노스타, 그리고 스카이다이빙, 그리고 스카이패드. 네. 29불, 29불, 20불. 자, 계산이 나오죠? 한 100불은 나오겠네요. 하나 더 있거든요. 네. 자, 여기는 C플렉스. 자, C플렉스는 뭐냐면 바로 이거죠. 네, 아까 영상 보셨죠? 네, 범퍼카를 경험할 수 있는 크루즈 안에 바다에서 범퍼카를 타다. 와우, 기가 막히죠. 네, 자, 그 경험을 하시고 싶은 분, 이것 또한 유료입니다. 네, 20불. 근데 200불의 가치가 있죠, 사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걸 탈지 안 탈지 고민은 한번 해볼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타봤으니까. 하지만 크루즈에서 타는 맛은 어떤 맛일까? 예, 크루즈에서 타는 범퍼카의 맛. 또한 한번 맛볼 만하겠죠? 네,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아케이드 룸, 챌린저 아케이드 룸. 자, 오락실이죠. 예, 오락실. 자, 누구나 좋아하는 오락실입니다. 모든 오락기구 다 있고요. 자, 로열 티어터. 자, 여기서는 전문 세계 최고의 그 브로드웨이 그 퍼포머, 공연자, 뮤지컬, 뭐 음악, 뭐 댄서, 뭐 이런 또그 줄을 타고 막 날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놀라운 쇼들을 다 무제한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C-deck. 자, 밤에, 갑판 위에 야경이죠.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네, 수영장 있고, 영화도 볼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자, 여기도 그 갑판 위에 그 물놀이 시설들, 볼수 있죠? 예, 이것 또한 다, 24시간 무료입니다. 자, 인사이드 캐빈을 보시겠습니다. 인사이드 캐빈 안에, 근데 인사이드 캐빈은 내측 선실인데, 왜, 바다에 그 야경이 보일까요? 예, 그것은 바로, 여기는, VR 발코니라고, 실제 발코니가 아닌,
네, 나갈 수가 없는 가상현실 발코니입니다. 가상현실 야경. 자,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인데, 가상현실, 처럼 똑같이 생긴, 네, 그런 그 거울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예, 참고로 저는 이 방을 쓰게 됩니다. 크루즈를 탔을 땐, 내측 선실을 강추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편안하게 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엄마 뱃속에 양수 안에 있을 때의 그 회상을 할수 있는, 감히 회상할 수 있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숙면을 취하는 시간이 저는 크루즈 내측 선실에서 잘 때였었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자는 듯한, 잘때 살짝 처음으로 배가 이렇게 좀 움직인다는 느낌이 드는 약간 그 흔들 침대에서 자는 듯한 뭐그 정도 심한 건 아니고요. 너무너무너무너무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것. 네. 꼭 인사이드 캐빈을 저는 강추를 합니다. 뭐 발코니도 좋아요. 담배 피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밖에 보면 너무 암흑이기 때문에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네. 어찌됐든 제 경험으로 봤을 땐 다섯 번의 이제 여행이 되는 이 크루즈 여행이 저는 인사이드 캐빈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 VR 발코니가 있으면 VR 발코니, VR 그 가상현실 발코니도 추천합니다. 자, 여기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을 때의 그 광경, 멋진 그 샹들리에죠. 예. 자, 여기는 후미 부분이고요. 후미 부분에는 이렇게 밤에는 이렇게 불꽃 축제와 많은 그 스크린을 통한 최첨단 공연들을 정말 볼수 있는 너무 놀라운 그런 광경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또 진짜 너무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식사도 할 수가 있죠. 자, 원더랜드. 자, 여기도 식사를 할수 있는 원더랜드. 앨리스의 원더랜드 아닌 스펙트럼 원더랜드죠. 자, 이와 같은 음식들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윈드제머, 여기는 그 로얄 캐리비안 선사에 있는 그 프랜차이즈 뷔페 레스토랑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맛있는 음식들을 과일부터 빵, 음료, 고기, 야채 모든 것들을 치즈, 정말 기가 막힌 맛을 볼수 있는 네, 로얄 캐리비안의 뷔페 식당 무제한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치즈케이크, 후! 치즈케이크 맛있어 보이죠? 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예, 딸기와 크림 있는 치즈케이크, 당장 먹고 싶습니다. 스펙트럼 일주일만 기다려라. 내가 간다. 자, 여기는 실버 다이닝. 실버 다이닝. 네. 여기도 이제 식사를,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식사를 할수 있는 곳입니다. 아마 여기는 유료일 거예요. 네. 유료인 곳도 많습니다. 아니, 거의 90%는 다 무료입니다. 자, 유료인 식당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기쁜 마음으로 돈 내고 좀더 럭셔리하게 먹을 수 있지만 참고로 24시간 뷔페 식당에도 굉장히 럭셔리하게 맛있게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 랍스터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50마리 랍스터 먹은 데이빗입니다. 고추장입니다. 자, 스플래시 어웨이 베이. 자, 여기가 이제 물놀이 기구죠. 네, 어린이들이 특히 좋아하겠죠. 네, 저희 아이들 중3,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너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물놀이 공간이죠. 네, 여기는 이제 북극성이 보이는데 예, 이렇게 타고 이제 한 바퀴 도는 네, 그런 스펙트럼 오브 더 시스를 구경할 수 있는 네,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나무와 식물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가 막히죠.
자, 여기 지금 날아다니고 있죠?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타고 뜬다는 거죠. 스카이다이빙. 네, 유료입니다. 29불. 북극성도 29불. 네. Bionic Bar. 자, 여기는 칵테일과 술을 제공하는, 자, 누가? 로봇이 운영하는 바입니다. 예, 인공지능 로봇이 직접 이런 네, 칵테일, 보드카, 네, 술들을 제조해주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이렇게 멋진 광경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이게 18층 높이 건물처럼 되어 있죠. 크루즈가 63 빌딩을 눕혔을 때 110m나 더 길어요. 축구 경기장 미식축구 경기장 20개 면적의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예. 63 빌딩이 누웠다고 생각 누 누운 63 빌딩이 바다에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더 높은 네. 더 큰. 아까 밤에 봤던 풍경과 낮에 보는 후미의 그 풍경 다르죠? 예, 여기 이렇게 운동도 같이 할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요가도 할수 있고 필라테스도 할수 있습니다. 네, 아름답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카지노 로얄. 카지노를 할수 있는 네, 블랙잭, 뭐 포카. 예. 자, 이렇게 빠진 것도 할수 있습니다. 너무 빠지진 마시고요. 자, 스쿠너 바 여기도 바 있네요. 바. 예. 술을 마실 수 있는 네. 넘어가겠습니다. 선덱. 자, 갑판 위, 낮에 보는 갑판 위. 꼭 선블록 로션을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건 솔라리엄이라고 이건 유료 VIP들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음식도 시켜 먹을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북극성. 무슨 우주선 같죠? 예. 유료입니다. 29불.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네. 크루즈에서 보는 석양이겠죠?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제가 여지껏 본, 정말 석양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석양은 바로 바다 위에서 보는 석양이었었습니다. 크루즈에서 보는 석양.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 장면을 직접 보시길,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멀리서 보는 Spectrum of the Seas. 7,000명이 타는 배. 어마어마하죠? 자, Spectrum of the Seas. 자, 마지막 장면. 바로 이 아름다운 석양을 보면서 너무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배를 꼭 탑승하시길 바라고 제가 먼저 탑승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생중계로 자료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데이빗스 비디오, 크루즈장 데이빗의 영상을 보시고 예, 이 사진들을 상세한 설명들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유튜브에 올릴 건데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크루즈장 데이빗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